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림워커 로봇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영상부터 보시죠. 여러분, 귀엽고 깜찍하고 앙증맞은 크기의 귀여운 드림워커가 무대 뒤편에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크기가 작아서 무대로 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박수로 네,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 강아지 같지 않나요? 거의 다 왔는데요. 네, 전기 및 전자공학부 명현 교수님의 안 보고도 계단을 성큼성큼 걷는 드림워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림워커는 시각 및 촉각 정보 없이 비정형 환경 보행이 가능한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보행 로봇 제어 기술로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비정형 환경 탐사 임무 수행 등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림워커는 최근 개최된 국제 자율보행 경진대회에서 MIT를 크게 압도하며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너무 잘 걷는데요. 이 드림워커 혹시 제작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자율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센서를 이제 탑재하게 되는데 이제 보행 로봇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때 센서를 이제 건드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과정에 조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계단을 거침없이 오르내리는 모습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큼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